강한 아들길 이 코스. 여기는 광성보입니다. 광성보에서 초지대교까지 걷겠습니다. 여기 2-10 코스 시점입니다. 광성보에서 초지대교까지, 초지진 있는 데까지, 초지진 있는 데까지 6km. 2시간 10분 소요로 되어 있네요. 산모로 TV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입니다. 안헤루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한번 둘러보고 쌍충비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안헤루 잘 만들어 놔 있습니다. 광성로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안으로 안,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어느새 바람이 따스한 봄바람으로 불어옵니다. 약간의 언덕을 올라서 오니, 여기 또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평상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비박해도 좋겠네요. 텐트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쌍충 비각이라고 신미양효, 여기 미국하고 맞서서 여기서는 싸워가지고 무찔른 무명 용사들 비를 만들어놨네요. 쌍충각 밑으로는 아마 이게 무명 용사들의 묘들인가요? 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가 모셔져 있네요. 이 손돌목 군대가 있고, 용두 군대는 좌측으로 가고, 여기는 손돌목 군대가 위에 있네요. 여기는 손돌목 군대, 광성보 손돌목 군대. 강화 오진 7보의 하나, 사적 제227호. 광성보 전투 부상당하여 포로가 된 콜로라도 함성에 조선인 군사들과 이들을 인수하기에 승선한 조선인 관리. 점령당한 후 손돌목 돈대와 조선군 시체들. 신미하게 옮겼던 조선군과 미군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광성보. 손돌목 돈대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돈대 안에는 뭐 볼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손돌목 돈대에서 바라본 여기 바다와 김포 쪽 산하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돼서 여기 바닥에는 각종 식물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네요. 용두 돈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용두 돈대까지, 저 밑에 용두 돈대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 용두 돈대로 내려가는 길 옆에도 평상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텐트 치기 딱 좋네요. 비박하기 좋은 장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번 와서 비밥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역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멋있는 길입니다. 여기 강화전적지 정화기념비. 옛날 포 두문이 있고, 강한 아들길 이 코스 종점까지 5.4km 남았네요. 여기는 호국돈대길.
다음은 이제 광성포대 쪽으로 가봅니다. 광성포대 쪽으로. 여기 광성포대 쪽으로는 이제 계단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해안가 길이 좀 험합니다. 아, 여기 봄이 돼서 아주 작은 꽃들이 포진치입니다. 포대진치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 옛날 쌍팔년도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 전쟁하던 흔적입니다. 근데 이게 미군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아군들이 조선 한국 사람들이 첨단화된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 코스 숲길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용두돈대를 지나서 숲길 입구고 초지진 방향으로 숲길이 500m 있다는 이정표입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입니다. 옆으로는 야마강 바다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마지막 큰 구름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옆에는 사유지인 모양인데 아주 정원을 잘 만들어 놓고 정자도 있고 여기 뭐 숯불 장어집이네요. 여기 어제연 숯불 장어집을 지나서 산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장어집하고 만나고 도로가 나옵니다. 아까 쪽으로 이제 걷는데 우측으로는 늪지대입니다. 늪지대고 물이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고 여기 이제 갈 때 억새 억새들입니다. 여기도 억새풀들이 하늘 많이 피어 있습니다. 걷기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봄 늦은 봄이나 여름 또는 가을 길에 와서 걸으면 경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강물이 바다로 내려갈 갈 때 썰물 때 나오는 볼 이걸 뭐라고 들어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네요. 여기는 바다로 흘러가는 민물 여기 뻘 그때 낚시터를 만들어 놨네. 낚시하기 좋겠고 옆에는 여기 캠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캠핑하기 좋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텐트도 한동 있고 글램핑 하는 것도 한동 있고 옆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여기 뻘 바다 쪽으로 바위들이 좀 있고 보기 좋네요. 여기 덕진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해안가를 알바하다가 약간 길을 벗어나 가지고 다시 백해서 덕진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덕진진 바깥쪽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바깥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데 폐쇄해 놨네요. 덕진돈대를 미군들이 점령해 가지고 있는 귀한 사진 세 장 있네요. 미군들이 성 덕진돈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 모습. 네, 미국 성조기를 덕진돈대 위에 개항하고 있는 모습. 미군들이 염화강을 바라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여기는 남장포대. 남장포대는 덕진진에 소속된 포대로 강화의 8개 포대 중 하나이다. 대포 신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고종 8년 신미양의 때 덕진돈대와 함께 미국 아세아 함대와 맹렬한 포격진을 전개한 곳이다.
성적과 시설물이 이때 모두 파괴되었는데 1970년 다시 복원하였다. 남장포대 모습 보입니다. 남장포대 옛날 대포들입니다. 대포들이 연마강 쪽으로 포신을 두고 있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는 그 포대를 지나서 해안가 덕진돈대, 덕진돈대라고 하네요. 덕진돈대는 덕진진에 소속된 이계 돈대 중 하나이다. 북쪽의 강성부와 남쪽의 초지진 중간에 위치하여 강화수로의 가장 중요한 요새지이기도 하다. 심리양요 때 당시 미국 함대와 40불 동안 치열한 폭진을 전개했는데 덕진 돈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연 심리양요 때 미국 군함하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현장입니다. 덕진돈대에서 바라본 초지대교 쪽 뻘 해안가 멀리 초지대교가 보인다. 경고비 모습입니다. 경고비 덕진 첨자가 건립한 곳으로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척화 의지를 담고 있는 비이다. 해안가 쪽으로 경사진 길을 내려갑니다. 이 뻘지대 또 다시 만나서 걷습니다. 땅이 완전히 습지대가 축축합니다. 길 옆에 대문을 만들어 놓고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개인 터 개인 땅인 모양인데 텃밭을 잘 갖고 놓은 것 같아. 염화강 이제 하고 쪽으로 저 멀리 이거 염화강 건너 대곤리 어촌이 보이고 그 옆으로 초지대교가 이렇게 마라톤하는 녀석 왕복을 초지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코스인 모양입니다. 멋진 정자가 눈에 들어오며 그 뒤로는 펜션인가 뭐 식당인가 꼭대요 식당 같네. 식당 재밌고 초지대교가 가까웁니다. 초지대교가 가까이 바라보이면 야마강 쪽으로 도로 옆으로 커피숍, 카페 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카페촌입니다. 야마강을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담도 할 수 있고 있는 카페 우리 전통차도 있네요. 대추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옛날 여기 북두가 횟집들을 리모델링해서 횟집들을 만들어 놨는데 차 주차장도 널찍하고 초지진의 초지돈대 도착하였습니다. 초지대교 근처에 있는 돈대입니다. 잠깐 수성안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초지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 커다랗게 누각을 지어놓고 그 안에 대포를 전시해놨네요. 여기 대포는 다른 데서 있는 대포보다 좀 크게 보입니다. 포구 포신이 좀 크게 보이네요.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뒤쪽 구멍에 점화하여 사격하는 포구 장전식 화포. 사정거리 700m. 여기 초지대교 있고 초지진에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아주 이 초지진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령은 400년도 됐다고 해서 2015년도 지은 거니까 지금은 400년이 훨씬 넘은 소나무 두 그루입니다. 멋지게. 웅장합니다. 여기 드디어 강한아들길 2코스 다 걸었습니다. 초지진 2-10코스 종점 이정표가 보이고 강한아들길 지도가 보이고 강화는 고려시대부터 해안을 따라 많은 진, 보, 돈대를 쌓아 외세에 대비하였는데 조선 숙종 당시 5개의 진, 7개의 보, 53개의 돈대, 8곳의 포대, 8개의 봉수 등이 있었다고 하며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은 강화 해협을 따라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요새입니다. 덕진진 북쪽에 있는 사적 제227호 광성보는 조선 숙종 5년 1679에 축조된 가장 규모가 큰 요새로서 용두돈대, 손돌목돈대가 소속되어 있으며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치열한 격전을 치룬 현장이기도 합니다.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은 전수비군을 이끌고 신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 자신과 동생 어재순 그리고 200여 명의 군사는 4월 23일부터 다음날까지 48시간의 사투를 벌였으나 모두 전사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들 장병들은 포로가 되느니 최후까지 나라를 위해 몸바치겠다는 결의로 싸우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가슴 뭉클하게 하네요. 사적 제226호 덕진진은 초지진과 광성보 사이에 위치하여 가장 중요한 요새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 숙종 때 축조된 덕진돈대 남장포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때에는 양원수 장군의 부대가 이 진을 통해 정족산성에 들어가 프랑스군을 섬멸했고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 함대와 격전을 벌여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적 제225호 초지진은 당초 조선 효종 7년 1656에 구축한 요새인데 가장 남쪽에 있어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제국주의 침략 때 맨 처음 적과 싸웠던 격전지입니다. 1871년 4월 23일 미국 로저스가 지휘하는 아세아 함대가 1230명의 병력으로 침공하여 450명의 육전대가 초지진의 삼육을 감행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모든 시설이 파괴된 적이 있었고 운요호 사건 1875년 때에는 왜의 폐함으로써 강압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일본에 예속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강화나들길 제이코스 호국돈대길을 걷고 보니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후손들에게 국토방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곳입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